죄송합니다. 테크몽입니다. 얼마 전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여태껏 제 채널에 문제가 있어도 글이 아닌 영상으로 상황을 다 설명드리고 사과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빨리 사과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영상이 아니라 부족한 글로 사과를 드리게 돼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후 빨리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릴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빨리 내용을 교정하는 것보다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과를 드리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늦게 이제서야 영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 제 채널의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영상의 길이가 좀 길어지게 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그동안 제 채널을 시청해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직접 작성한 사과문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제 아내가 성이름이란 닉네임으로 제 채널과 다른 채널에 문제가 되는 댓글을 남긴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이름이라는 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이름은 해당 계정의 닉네임이고요. 그 계정을 로그인할 때 사용되는 계정 아이디는 제 아내의 실명으로 만들어진 제 아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메인 구글 아이디입니다. 아내는 그 계정을 2011년 10월 25일에 만들었고요. 스마트폰을 처음 구입해서 구글 아이디를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여 왔던 아이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하고 있는 다른 채널들도 많이 있고요. 다른 채널에도 댓글을 남겨온 말 그대로 메인 아이디예요. 해당 닉네임이 제 아내의 계정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이름이란 닉네임은 구글 아이디를 만들 때 성 자리에는 성을 넣고 이름 자리에는 이름을 넣은 그리고 이 닉네임은 다른 것들과 얼마든지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채널에 성이름으로 댓글 남기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의 실명 계정으로 되어 있는 이 성이름 아이디 외에 다른 모든 성이름 닉네임을 가진 것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아내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은 이 성이름이라는 계정의 메인 구글 아이디와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라이브에 오셨을 때 아마 다 보셨겠지만 라이브 채팅방을 관리할 때 도움을 주는 흰둥이라는 아이디 그 두 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제 아내가 성이름이라는 닉네임으로 제 채널에 댓글을 남기는 걸 알게 되었지만 뭐 내용들은 저를 그냥 응원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저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했어요. 제 채널은 감사하게도 최근 1, 2년 사이에 급격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이지만 그만큼 제 영상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때로는 100명의 칭찬보다 1명의 비난에 더 가슴이 아팠고요. 저는 점점 댓글을 보는 게 두려워졌었고 심하면 몇 주 동안이나 댓글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모든 소중한 분들에게 하트를 다 직접 눌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댓글을 다 달아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댓글을 못 드리더라도 나중에 좀 많이 뭐 일주일씩 2주일씩 밀리게 되더라도 한 번에 몰아서 다 하트를 달아드리고 댓글을 달아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더 많이 댓글을 밀리게 되고 그럴수록 댓글을 보는 게 더 두려워지고 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댓글들을 다 스스로 읽고 하트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주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날에는 아내가 제 계정으로 먼저 들어가서 댓글을 확인하고 하트를 눌러주고 그리고 아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말 쉬운 답변들은 아내가 직접 댓글을 달고 조금 어려운 댓글들은 옆에 저를 불러가지고 댓글을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긴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내가 이제 하트를 누르지 않으면 저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하트를 누르지 않은 댓글 보기 이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하트를 직접 눌러주고 댓글을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답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답글을 잘 드릴 수도 있었고 저도 제가 영상을 기획하거나 다른 걸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더 맞은 길이라고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채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제 아내가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이름이란 닉네임으로 일방적으로 제 채널에서 저를 옹호하고 다른 분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유튜버를 비판하기도 했고요. 다른 채널에 가서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 제 계정으로 다소 감정적인 댓글을 남겼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확인을 했습니다. 이 채널의 주인은 저고 계정의 주인도 전데 제가 가장 잘 알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뒤늦게 확인한 점은 정말 죄송하고 많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채널 댓글의 대략적인 분위기와 아내가 불러서 제가 작성하게 했던 그런 댓글들 그리고 나중에 아내가 하트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직접 작성했던 댓글들 외에는 나머지 댓글들은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 채널에 댓글을 달았던 성이름 계정 중에 하나가 제 아내라는 것이 이렇게 알려지고 나서 그 계정으로 다른 유튜버분들을 비난했던 내용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나서 정말 많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자마자 그날 밤에 바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적었던 겁니다. 얼른 구독자분들께 내용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과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만든 사과문이다 보니까 조금 부정확한 내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성이름이라는 계정으로 댓글을 남겨본 적이 없지만요. 사과문에는 아내가 댓글을 작성했다가 아니라 저희가 댓글을 작성했다라고 말을 해서 마치 아내하고 제가 같이 그 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문에서도 아내가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아내가 이런 사실이 들통나게 돼서 충격을 받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그런 감정적인 행동들이 저희 채널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저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 나머지 말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짧게 그냥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과문에는 제가 피해자분들께 사과를 드려야 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제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저도 감정적으로 되어서 부족한 사과문을 작성하게 돼서 피해자분들하고 그 글을 보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타 유튜버는 유튜버 이썸님과 통통테크TV 채널입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과는 평소 인연이 없어 연락처가 없습니다. 소속사와 개인 SNS, 비즈니스 메일과 아는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연락이 닿으면 저와 제 아내가 직접 찾아뵙고 사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며칠이 지난 아직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해당 댓글을 남겨 피해를 드린 점은 저와 제 아내 모두 반성하면서 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썸님께서 페이스북에 삼성전자와 타협이 되지 않아 갤럭시 폴드 3 협찬 영상을 폐기하고 직접 제품을 구입해서 솔직한 리뷰를 하겠다고 글을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저희 채널의 댓글과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저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저와 제 가족, 부모님에 대한 인신공격부터 테크몽 자살해라는 말까지 저희를 비난하는 수백 개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썸님의 의도가 그걸 의도하려고 했던 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던 영상들이 많고 제가 삼성 제품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련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 친삼성 채널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갤럭시 폴드 3 영상은 저는 협찬 영상을 따로 올리지 않았지만 저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시고 그렇게 댓글을 달으시는 분들 다 이해가 좀 되었고 그런 댓글들은 저는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댓글을 가장 먼저 살펴보고 커뮤니티의 반응을 살펴보던 제 아내는 이썸님을 지지하고 저희의 진실성을 비판하고 저와 저희 부모님까지 인격 모독을 하고 있는 수백 개의 댓글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제조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분석을 하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돌려보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제가 밖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는 제 아내는 이 댓글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썸님을 깎아내리는 댓글을 남기는 잘못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흥분하여 저희를 응원하는 분들의 댓글에까지 감정적으로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통통테크TV 채널에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해당 채널에 성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방문하여 제 아내가 남긴 댓글은 이렇게 하나의 댓글과 하나의 대댓글로 표시광고법에 대한 비방 댓글이었습니다.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분께 이렇게 무례하게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가 앞으로 본인 계정으로 테크몽 채널에 댓글을 남기거나 제 계정으로 댓글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두 분께 직접 사과를 드리지 못했지만 연락이 됐게 되면 아내와 같이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와 제 아내의 행동에 실망하신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이런 고민은 사실 이번 일이 있기 전부터 좀 많이 고민을 해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테크 유튜버로서 신제품을 빨리 올려야 된다는 압박감과 제 채널이 성장하면서 더 무거워진 책임 때문에 제가 실제로 제품이 마음에 들어도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나 제가 좋다고 평가했던 제품이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제가 그 부분을 리뷰할 때 발견하지 못하여서 저한테 쏟아지는 수많은 비난과 다른 훌륭하신 테크 유튜버분들의 컨텐츠와 비교하면서 저희가 받는 질타가 사실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시간을 갖고 이 채널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채널은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정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올린 영상들은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이번 일에 저희가 부족함이 많아서 이런 말씀드리기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전 영상을 만들 때 늘 진심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영상들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여서 그 영상은 놔두려고 합니다. 이런 저임에도 믿고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